최근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브리저튼의 외전 샬롯 왕비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 역사 속 샬롯 왕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흑인 혈통 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샬롯 왕비에 대한 외전이 나온 만큼 관련해서 한 편 더 만들어 보았어요. 물론 브리저튼에 전혀 관심 없으셔도 이번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답니다. 그야말로 개싸움을 벌였던 왕부부와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우 등 제대로 터졌던 며느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샬롯 왕비가 아니라 샬롯의 시어머니인 오거스타 왕세자비입니다. 남편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비가 아니라 영원히 왕세자비, 웨일스 공비라고 불렸죠. 16살 난 오거스타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인 프레더릭은 이미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빚을 갚아준다는 말에 부모님 몰래 결혼하려다 들킨 적도 있었단 얘기는 전에 했었죠. 조지 2세와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그런 아들을 정말 정말 싫어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후계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 저 괴물을 지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역겨운 괴물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극혐할 정도로 프레더릭이 최악의 쓰레기였냐 하면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빚을 좀 지기는 했고 여자도 많이 만나긴 했지만 당시 그 정도야 흔했거든요. 실제로 프레더릭은 부모님과는 달리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기 편이 많아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온 오거스타, 처음에는 시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과할 정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까지 했던 며느리였지만 곧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했기에 남편과 함께 미움받았습니다. 12살 연상인 남편과의 사이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마냥 내팽개칠 수는 없었던 오거스타는 시어머니의 음악회에도 찾아가면서 나름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두고 지루하고 내성적인 애라며 무시할 뿐이었죠. 그나마 한답시고 한 좋은 말은 걔야 뭐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애라며 걔가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그런 남편을 둔 걸 불쌍히 여기곤 닦아내기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이 시킨 대로 행동해야 했던 오거스타는 교회에 갈 때도 일부러 왕비가 도착한 뒤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밀고 들어가야 했고 몇 번 당한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다른 출입구를 쓰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도착한 뒤에 도착하면 아예 교회를 들어가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마차에만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장남의 왕세자라서 너무너무 싫었던 왕 부부는 혹여라도 갓 장가간 프레더릭이 아들이라도 낳아서 그들의 최애 아들인 윌리엄이 후계자 순위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했는데요. 심지어 프레더릭이 성굴구라는 썰까지 엄마가 퍼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레더릭은 오거스타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이 소식을 최대한 오랫동안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숨겼는지 프레더릭이 부모님에게 아내가 임신했다고 말한 날은 7월 5일이었는데 오거스타의 진통이 시작된 날은 7월 31일이었죠. 오거스타의 임신을 믿지 않았던 캐롤라인은 가짜 임신이라며 분명 평민 아기를 데려와 바꿔치기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조지 2세 역시 아기는 반드시 왕실 가족이 여름을 맞아 머물고 있는 햄튼 코트에서 출산을 하였죠. 왕비는 자신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 했고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싫었던 프레더릭은 아내의 진통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자 충격적인 짓을 벌였습니다. 단지 부모님에게 손주의 탄생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프레더릭은 오밤중에 양수가 터지고 극심한 진통을 겪느라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아내를 마차에 타라고 시켰습니다. 결혼 전엔 이 여자 저 여자 만났어도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었다던 프레더릭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네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불쌍한 왕세자비의 다리 사이로 양수와 피가 계속 흘러 그녀를 부축하며 마차에 실은 시종들의 손수건을 다 모아서 막아도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거스타는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마차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굳이 27km가 떨어진 세인트 제임스 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궁전에서 궁전으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든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모든 거주지를 동시에 쓰지 않았던 당시에는 가기 한참 전에 미리 말해 두어야만 때에 맞춰 거주 가능한 상태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세인트 제임스 궁은 침대에 이불조차 제대로 안 깔려 있는 상태의 어둡고 축축한 궁이었죠. 훗날 영국의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후계자가 여기서 태어난다는 말에 궁에 있던 몇 안 되는 사용인들은 기절할 듯 놀라 서둘러 주변에서 출산했을 기구를 빌리고 산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뽀송하고 깨끗한 이불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쓰던 식탁보를 가져와 깔아야만 했죠. 그렇게 영국의 왕세자비는 식탁보 위에서 겨우겨우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사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로 밤 10시에 편히 자러 갔던 국왕 부부는 새벽 1시에 며느리가 출산 중이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장 며느리 방으로 가려고 했던 부부는 마차가 준비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다가 세인트 제임스 궁에 있단 말에 크게 분노해서 발을 굴렀죠. 왕비는 겉보라고 어디서 가짜 아기를 데려오려는 수작이라고 소리쳤고요. 이후 서둘러 준비한 왕비는 딸들과 다른 몇 귀족과 함께 새벽 4시에나 손주를 보러 도착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조그맣고 갸냘픈 손녀를 본 캐롤라인은 이후 작고 못생긴 생쥐 같은 계집애이니 오거스타와 프레더릭의 애가 맞긴 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크고 통통하고 활기찬 아들이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테지만 이라며 말이죠. 뭐가 어찌됐든 프레더릭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 기준으로도 충격적인 만큼 당시 궁정 예절에도 그리고 아기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9일 만에 캐롤라인 왕비가 딸 둘과 다시 찾아왔을 때 프레더릭은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싹 무시하고 함께 온 다른 이들에게만 말을 걸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시절은 왕실의 사적인 가족 관계가 언론으로 갓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과 대중의 힘을 부모님보다 더 빠르게 파악했던 프레더릭은 엄마가 궁을 떠날 때 주변의 왕비를 보러 구경 온 많은 군중을 보고는 냉큼 태도를 바꿨습니다. 엄마가 마차를 탈 때 엄마의 치맛자락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달려가 진흙탕에 한쪽 무릎을 꿇고 엄마의 시중을 들었죠.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군중은 저렇게나 다정하고 효자인 우리 왕세자 전하를 쌀쌀맞고 못된 부모가 늘 괴롭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며느리의 야반도주 출산과 왕세자를 가엾게 여기는 여론에 열받은 조지 2세는 얼마 후 아들 부부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48시간 안에 나가라며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겨우 6주 된 아기와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산모가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군중은 짐조차 제대로 싸지 못하고 쫓겨나 옷과 살림이 바구니에 대충 쑤셔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안쓰러워했죠. 만약 이것도 프레더릭의 계획이었다면 정말 존경스럽네요. 약 3개월 뒤 캐롤라인 왕비는 13년 전 마지막 출산으로 인해 생겼던 배꼽 헤르니아로 인해 계속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조지 2세는 프레더릭이 엄마를 보지 못하게 막았고 캐롤라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한쪽이 죽는 순간까지도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5개월 뒤 어머니가 자기 장남이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결코 낳지 못할 거라 장담했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두 달 일찍 태어나 곧 죽을까봐 모두가 걱정했던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났죠. 이 아이가 바로 브리저튼 외전의 남자 주인공이자 샬롯 왕비의 남편인 영국의 왕 조지 3세랍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살았던 오거스타 왕세자비가 시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조지 3세는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다음 편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